예, 이번 강의에서는요, 코시 오일러 미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코시 미방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상수계수 재차 미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계수를 했는데 이제는요, 앞에 변수가 붙어 있는요, 그런 모양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변수에 어떤 X가 들어있는 어떤 모양들이 아무렇게 들어있는 분요, 계산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게 급수해법을 가야 되는 거고, 특징이 있어요. 그 형태를 하는데요. 여기 코시 오일러 미방에 대한 형태인데, 제가 이 코시 오일러 미방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했던 상수계수 미방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식을 사용하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를 공식을 다시 한번 대입해주시면은요, 이번 것이 될 겁니다. 자, 코시 오일러 미방이 뭐냐면요, 선형 미방은 선형 미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y를 0번 미분, 1번 미분, 2번 미분 이렇게 가는 게 선형이죠. 이 코르의 모양인데 여기가 제로인 거. 예, 이 다음 강에서 이제 비재차 미방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제로인 것은 재차 미방이죠. 있는데요. 제로인 모양인데, 여기에 모양이 상수만 있는 거 봤어요. 지난번에서 A, 플러스 뭐 B의 모양 있잖아요.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뭐 선형, 상수계수 이제 미방 이런 걸 이제 봤었는데, 이제는요. 여기에 모양이, 여기에 있잖아요. X가 붙어 있는 거야. X가 붙어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두번 앞에는 X의 제곱이, 한번 앞에는 뭡니까? AX승 해가지고 X의 1승이, 여기는 0번 앞에는 X의 0승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번 앞에는 X의 제곱이, 한번 앞에는 X의 1승, 0번 앞에는 X의 0승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 바로 뭡니까? 코시 오일러 미방이라고 그럽니다. 코시 미방 이렇게 한번 편의상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X역으로 양변 나누죠. 나누니까 Y2 프라임 플러스 X분의 A. y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에 b y 코르 제로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x적으로 양변 나누면 제가 이런 모양도 뭡니까? 코시 오일러 미방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 낼 때는 사실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내니까 요 모양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두번 앞에는 제곱이, 한번 앞에는 요거,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요, 이 모양 같은 경우는요, 이 모양을 이제 이겁니다면 두번 앞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보시면은 x의 y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코르 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코시 미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두번 앞에는 0승이, 두번 앞에는 1승이고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양변 x를 곱해보세요. x를 곱하면 뭡니까? x의 제곱 열이 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번 앞에는 이거, 한번 앞에 이건 이거, 이것도 코시 미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만약에 이거 모양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시 미방의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이기 때문에 x를 곱하니까 두번 앞에는 제곱, 한번 앞에는 1승이 되다 보니까 코시 미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더 이렇게 할수 있어요. X의 제곱 X의 3승 Y2 프라임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보면은 뭐 X의 제곱에 Y 프라임 플러스 X의 Y 코르 이것도 코시 미방이죠. 이때는 X가 0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X로 나눠버리면 나눌 때 뭡니까? 제곱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코시 미방 형태는 맞는 거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코시 미방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의 미방은요. 요거의 미방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의 해 모양은 이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선형 미방이다 보니까 y인데 해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지난번에 저 상수계수 했던 거죠. 이것은요. y가 있는데 그걸 한번 미분, 두번 미분 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더하고 빼가지고 x를 곱하고 x제곱 곱해가지고 더하고 빼가지고 제로가 되는지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y의 모양이요. 미분한 모양 있잖아.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미분한 모양 변하지 않으면 이거 차수가 맞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곱하고 1승을 빼서 제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변하기 변하는데 그렇다고요. 삼각함수에 초월함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초월함수의 모양이 들어가면 사인 x가 들어가고 코사인 x 들어가면서 뭡니까? 이 차수의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미분해서 제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것은 모양이 이런 모양을 묶거나 내지는 이런 모양을 없애버리면 될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이것이 모양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x의 t승의 모양일 것이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물론 이것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x 대신에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2의 t승이라고 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것이 간단하니까 이겁니다. 자, 이것이라 하여.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x의 몇 승으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 걸 제로 만들까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라요. 이것을 대입하죠. 대입하는데 일단은 y 프라임 뭡니까? 이것은 t에다가 x의 뭐요? t 마이너스 1승. y2 프라임은 t에다가 t 마이너스 1에 x의 뭡니까? t 마이너스 2승이라 놓죠. 이것을 대입합니다. 이것을 대입하세요. 대입을 딱 하고 나니까 보세요. 이것은 x의 제곱에 이것은 보면 뭐가 특징이 나타나죠. t에다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에 x의 이것이니까. t-2승 플러스 ax의 요것은 뭡니까? t에다가 x의 t-1승 플러스 b에다가 x의 t승 이크로 제로죠. 그러니까요.
이런 모양 있지 않습니까? X의 1승, 2승의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을 묶어서 결국 제로를 만들자. 그런 뜻이죠. 이건 뭡니까?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곱하고 요거하고 결합이 되면서 뭐가 돼요? 결합이 되면서 X의 T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1승하고 요것이 결합이 되면서 뭐죠? X의 T승이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 X의 T승. 결국 이것은 X의 T승을 묶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것은 T에다가 T-1, T에다가 T-1 플러스 AT 플러스 B 이퀄 제로가 되죠. X의 T승 묶어내니까. 그러니까 X라는 독립변수의 모양 있죠. 이런 모양 다 묶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이퀄 제로인데요. 이거 이퀄 제로인데 요거 이퀄 제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 이거 제로면 X가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 그리고 아까 X의 모양을 할때 분모가 0인데 안 돼요. 그럼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요것이 제로가 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코시미방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T에다가 T-1 플러스 AT 플러스 뭡니까? B 이퀄 얼마? 제로가 되는 모양. 이것이 바로 뭡니까? 코시미방의 특성 방정식이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것도요. 결국은 X의 매승으로 묶어내다 보니까 결국 제로가 되는 모양은 요거에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여기서 이것의 특성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 해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 해의 모양입니다. 일반 해의 모양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해에 따라서 만약에 특성 방식이 여기 상수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해에 따라서 이것은 두 실근을 갖는다. 두 실근 알파 베타 일 때, 교재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이 뭡니까? 중근 알파일 때, 중근 알파일 때, 허근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뮤 아이 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선형 미방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y는입니다. y는 이거예요. 이것이다 보니까 y는 어찌고저찌고 x함수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C1 이렇게 합니다. 알파 베타 하면 C1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계 했을 때는 뭐였죠? 상수계 했을 때 2의 뭐죠? 알파 뭡니까? 알파 x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거예요. 이거로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번 했던 있잖아. 지난강 했던요. 상수계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계수의 모양이에요. x 대신에 물론 특성 방식이 틀려요. 틀면 틀립니다만 특성 방식의 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특성 방식의 근을 딱 찾고 나서 x 대신에 무조건 앞으로 ln x만 집어넣으세요. 자인 로그 ln x.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요거의 공식이 전부가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따로 외우지 마시고 아, 상수계수에서 x 대신에 뭐죠? ln x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럼 이거 정리하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일단 이거 봅시다. C2E의 베타 뭐죠? ln x가 돼. 아, 우리는 뭡니까? 미적분학에서 보면 이거 2ln을 지울 수 있죠. 뭐냐면은 2에 ln x에다가 올라가니까 뭐죠? 알파승. 이거 지울 수 있잖아. 2ln. 그래서 뭡니까? x의 알파승. 그래서 결국 모양이 결국은 정리하니까 C1X의 알파승 플러스 C2 뭐요? X의 뭡니까? 베타승. 그러니까 당연하지. 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니까 결국은 X의 T승 모양으로 결정된 모양이란 얘기죠. 자, Y는 마찬가지. Y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C1X의 0승 더하기 C2X였죠. X 대신에 뭡니까? 무조건 뭡니까? ln X. 이렇게. 그리고 나서 2의 근이 뭐죠? 중근 알파니까. 알파의 X 대신에 뭐죠? ln X.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뭡니까? 올라가서. 결국은 이것은 X의 몇 승? 알파승이 됩니다. 이거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상수계 했던 것을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X 대신 뭡니까? 무조건 ln X입니다. 사실 이거 허근일 때는 Y는 뭡니까? Y는 2의 람다죠. 람다인데 람다 ln X입니다. 람다 ln X.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정리하니까 이것은 뭐죠? X의 람다승 이렇게. 그리고 나서 C1 코사인 뮤 X였죠. X 대신에 뭡니까? ln X 플러스 C2. 코사인에서 반드시 뭐가 같죠? 사인 있죠. 여기서 뮤 뭐죠? ln x에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코시미방. 코시 제차죠. 물론 이코르 제로의 모양 있잖아. 제차의 모양에서 모양이 이렇게 해서 해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잠가 보시면요. 특성 방정식을 찾아서 x 대신에 뭐라고? ln x를 들어간 상수계수에서 뭡니까? x 대신에 ln x가 들어갑니다. 근데 야, 이거 이 모양을 보시면요. 이것도 사실은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잠가 보시면 이 특성 방정식의 모양도 사실은요, 코시미방 특성 방정식도요, 사실은 어떤 일반적인 모양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금방금방 돼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요, 항상 제곱의 모양 있잖아요. 최고차의 모양에서 뭡니까? 물론 시간 관계상 있잖아. 이거는 시간 관계상 있잖아. 이거 두 번일 거라고요. 만약에 3개의 모양이면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2개일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항상 뭐죠? T만 할 쓸. 상수계에서는 곧바로 뭡니까? 이것은 t의 제곱이었잖아. 이제는 뭡니까? 여기서는 t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뭡니까? at 플러스 b의 모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t t 마이너스 1 at 이렇게 t t 마이너스 여기서
t의 제곱이 아니라 t t-t로 한다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곧바로 가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 t-at b 이퀄 제로의 특성 방정식 찾고 나서 상수계수의 일반해 거기다가 x 대신에 뭐라고요? lnx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는데요. 문제 형태가 뭐다 똑같은 거죠. 자, 봅시다. 자, x의 제곱 y2 프라임 자, 마이너스 4xy 프라임 플러스 6y 코르 제로. 자, 요거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를 구하시오. 자,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딱 보니까요. 요거를 구하려고 딱 보니까, 자, 이것은 0번, 1번, 2번인데, x 앞, 2번 앞에는 제곱이, 1번 앞에는 1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코시 미방입니다. 자, 특성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y 코로 x의 뭡니까? t승이에요. 자, 이것은 문제 하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자, 이것이라서 y 프라임은 t의 x의 t-1 이겁니다. y 2 프라임은 t의 t-1의 뭐죠? x의 t-1이 되겠죠. 만약에 3개 미방이다. 3개다 그러면 한번더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t-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죠.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자, 이것은 x의 제곱에 요거 같았습니다. 같았으니까 t-1의 x의 t-2승 마이너스 4x의 요거 이거에다가 t에다가 x의 t-1 플러스 6, x의 t승 이크로 제로죠. 그러니까 모양이 뭡니까? 이게 항상 정리가 돼가지고 x의 t승 묶어내면서 뭐예요? 항상 뭐가 나옵니까? t-1이 되겠죠. 이게 미방. 항상 나오고 마이너스 그대로 4t 플러스 6 이크로 얼마? 제로. 그래서 특성 방식의 모양은 이크로 제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게 특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크로 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것은요, 이렇게 쓰지도 않고 여기서 곧바로 암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냐면은, t-1이니까 t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하나 더. 그러니까,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t 해가지고 곧바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t는 얼마예요? 결국은 t는 뭡니까? 2하고 얼마입니까? 3이죠? 2하고 3. 결국 해의 모양은 y는 이거죠. y는 c1, 2의 lnx.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뭐죠?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c2 2에다가 3 lnx인데 모양이 올라가면서 뭐죠? 이것은 결국 x의 3승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코시 미방의 해 모양이 아니냐 이겁니다. 나중에 있잖아. 비제차 미방 있지 않습니까? 비제차 미방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제 그거 해가지고 저기 매개변수 변화법, 롱스카인 해법 있잖아. 할 때도 보면은 이걸 다시 나오는 모양이 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이제 가볼까요? 다시 가보면. 자, x의 제곱에 y2 프라임 마이너스 xy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y1 이퀄 2, y2 이퀄 뭡니까? 3이 이것입니다. 이것일 때 해를 구하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특수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초기 조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2개 미방이니까 두개 조건 주어가지고 상수를 다 구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0번, 1번, 코시미방이네. 두 번이니까 코시미방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특성 방정식의 모양을 찾으시오. 그러면요, 곧바로 제곱의 모양이니까 이것은 항상 뭐라고요? t 나옵니다. 그리고 저 뭡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t예요. t입니다. 1승 t 플러스 1 이크로 얼마? 제로. 결국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크로 얼마? 제로. 결국 이것은 t 마이너스 1의 요거의 제곱이 크로 제로죠. 결국 이것은 중근의 모양이죠. 중근의 모양이니까요. 결국은 y는 C1 더하기 C2, 뭐죠? 예, LNX입니다. X 대신 LNX. 그리고 2에 1, LNX니까 결국은 올라가면서 뭐죠? 이것은 결국 모양이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해 모양이죠. 여기다 이거 집어넣을 거니까 1일 때 2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 1 집어넣으니까 LN1이 얼마? LN1은 제로. 1 집어넣으니까 1. C2는 결국 이 C2는. 아, C1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결국은 Y는 2 플러스 C2 LNX의 X의 모양. 한번 미분, 아, 또 내, 이거 또, 또 이거, 여기다가. 2 집어넣죠.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니까 3이니까 결국은 3, 2 이크루 2 플러스 요거는 뭡니까? LN2가 얼마? C2. 여기다가 얼마, 요게 얼마죠? 요게 2가 되는 거죠. 결국 C1은 얼마예요? 아, C2는 얼마? C2는 얼마? 1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해의 모양은 Y는 2 플러스 LNX 곱하기 얼마죠?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의 모양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y2 프라임, 마이너스 xy 프라임, 마이너스 y 콜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요, 이거 보시면은, 자, 두번 앞에는 x의 제곱이, 한번 앞에는 x의 1승입니다.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모양이 주어지면 구수의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이거의 모양을 가면은요, 이거의 모양을 가면은, 자, 가면은, 자, 코시미방이니까 특수 방식은? 예, 여기서 뭐가 나와요? t. t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퀄 얼마? 제로의 모양이 되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이퀄 제로죠. 그러니까 이것의 모양이 뭐예요? 예, 중궁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봅시다. 예, 이거 봅시다. 이것은 t는 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의 제곱 4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은 2분의 2 프라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나? 이거 있으니까 8이죠? 8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루트 8이라는 얘기는 2루트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1 프라 마이너스 루트 얼마?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해 모양이 이건 허근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렇죠? 두실근을 가는 겁니다. 두실근을 이제 가는 게 그런 모양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모양이. 결국 y는 c1. C1 2의 뭐죠? 근이 뭐죠? 이것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2의 ln x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답의 모양이 좀 복잡합니다만 결국 이것은 x의 뭐죠? 1 플러스 루트 2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C2 이것은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의 요거에 뭐죠? 여기가 ln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모양이 정리하니까 이것은 뭐죠? x의 1 마이너스 루트 2승. 그러니까 답의 모양이 좀 복잡한 모양이라면 이렇게 모양을 정리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가볼까요? 자, x의 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xy 프라임 마이너스 y 이퀄 제로입니다. 이렇게고 y1 이퀄 제로 y 프라임 1 이퀄 2를 만족할 때 y2 프라임 2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가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 두번 앞에는 제곱이, 한번 앞에 이것이니까, 특성 방식의 모양은, 코시미방이니까 t 마이너스, 이거 마찬가지 뭡니까? 여기 뭡니까? 플러스 t입니다. 이게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이퀄 제로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t의 제곱, 이거 없어지네요. 이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이퀄 제로죠. 결국은 이것은 t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은 해의 모양은, 결국은 y는 C1, 결국은요, 2의 1 ln x니까 결국 이것은 x 플러스 C2. 이제 실근의 모양이 나올 때는 아마 금방 보일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x의 뭐죠?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즉, x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모양에서 요거니까요. 이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다가 y1 이퀄 제로니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은 C1 더하기 C2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한번 미분이니까 한번 미분은 y 프라임은 C1 더하기 C1 마이너스 C2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뭐죠? 1 집어넣으니까. 1이니까. C1 마이너스 C2 이퀄 프라임이 얼마죠?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되겠죠? 살짝 더하니까 C1은 얼마죠? 2분의 1이고 C2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그 해의 모양은 결국은 Y는 C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결국은 x의 마이너스 1승.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것은 뭡니까? 두번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한번 미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이게 되니까 내려가면서 플러스 얼마?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승이고 또 한번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몇 승?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1이니까 두번 집어넣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얼마? 8분의 1의 모양이 되겠죠. 이거 뭡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두번 미서 2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8분.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이거 가볼까요? 에, x의 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xy y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제로의 모양 갑니다. 자, 이런 모양 가면은요, 이거의 모양 가면,
자, 이거 보면은 특성 방식의 모양이 일단은요, 코시 미방의 모양이니까 특성 방식의 모양이니까 t에다가 t-1 플러스 t 플러스 1 이코로 제로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것은 특성 방식의 모양이 뭐예요? 이것은 t의 제곱, 뭐예요? 이거 t의 제곱 플러스 1 이코로 제로네요? 이거 허글 같네요? 허글 가니까 이것은 t의 값은 뭡니까? t의 값은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t의 제곱 이코로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t 플러스 i죠. 허글 가는 건데 요겁니다. 요거, 요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합시다. 그리고 해 모양은 y는입니다. y는 2의 0 ln x 승이죠. 여기 0이니까 뭡니까?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c1 코사인 뮤가 뭡니까? 람다 뮤니까 뮤가 이거죠. 그러니까 1 뭐죠? ln x 이렇게. ln x 플러스 c2 사인 1 뭐라고요? ln x 이렇게 되면 되겠죠. 1 모양이 없는 모양이니까 최종적인 답이 뭡니까? 이것이 아니겠냐. x 대신에 ln x니까 뮤 x 대신에 뮤가 1 x 대신에 ln x 답의 모양이 복잡한 모양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답이 결정이 되겠다.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시 미방에 보시면요. 요것도 코시 미방이에요. 자, x, y, 2 프라임. 2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이퀄 얼마? 제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코시 미방입니다. 자, 볼까요? 그 코시 미방 아니잖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두번 앞에는 안 맞잖느냐. 근데요. 이거 1 프라임이 뭐부터 출발하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x를 곱해보는 거죠. x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뭡니까? 이거 곱하니까 x의 제곱 y2 프라임 마이너스 마찬가지 x y 프라임 이코로 제로가 되죠. 이런 얘기니까. 그럼 두번 앞에는 이것이니까 특성방이 되는 거죠. 특성방이 되면 뭐예요? 모양이 뭐예요? 이것은 t 마이너스 이거 2차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t 이코로 얼마? 제로죠. 그럼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코로 얼마? 제로. 결국 이것은 t에다가 t 마이너스 이코로 제로. 결국은 t는 0하고 얼마? 2가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자, 갑시다. 자, y는 c1 2의 0 ln x 이거죠. 0이니까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c2 2의 2 ln x 모양이니까 올가니가 뭡니까? 이것은 뭐죠? x의 얼마? 제곱. 이런 식으로 해도 답의 모양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자, 이 모양 가면 자, xy2 프라임, xy2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코로 제로. 이것도 특성 방식이 뭐야? 저기 뭐야? 저기 코시 미방의 모양인데 이거 특성 방식이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자,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두번 앞에는 이거고 이건데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것은 마찬가지로 x를 곱하니까 x의 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xy 프라임 이코로 얼마? 제로 이겁니다. 특성 방식의 모양은 뭐예요? 이것은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코로 제로죠. 이거 이상하네요. 이거 없어지네요. 뭐가 남는데 이것은? t의 제곱 이코로 제로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이겁니다. 이게 중근을 가는 겁니다. 이게 중근을 가니까 이것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이 t-0의 얼마죠? 제곱 이코로 제로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이기 때문에 임의상수가 반드시 두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제로야. 근이 제로인데 0에 대해서 중근을 가는 거죠. 결국 y는 이렇게. c1 더하기 c2 x 대신에 뭐라고요? ln x. ln x. x 대신 ln x. 곱하기 2에 0, 뭐죠? ln x. 이제 근이 이것이니까, 0이니까 0 들어와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없어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뭡니까? 저 모양의 뭡니까? 일반의 모양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초기 조건 주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함수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모양이 되겠죠. 이제 반대로요, x가 더 곱해져서 코시 미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x의 3승, y2 프라임 플러스 2x의 제곱 y 프라임 마이너스 6xy 이코르 제로. y1 이코르 0, y 프라임 1 이코르 5. 이 해를 의해 y에 대해서 y2의 값은 얼마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보세요. 코시 미방이 아니지 않느냐? 아, 보세요. 이것은 두 번, 한번 이건데요. x가 더 곱해진 겁니다. 곱해지니까 이것은 x로 약분해도 돼요. 그러니까 약분해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x로 없애서 x가 0이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x의 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2x y 프라임 마이너스 6y 이코로 뭡니까? 제로를 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t 마이너스 1 플러스 2t 마이너스 6 이코로 얼마? 제로 되죠. 그럼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인가요? 예. 플러스 t죠? 마이너스 t의 이것이니까 플러스 t죠? 그리고 마이너스 6 이코로 얼마? 제로. 결국 이것은 t, 여기 2하고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국 뭡니까? t는 얼마? t는 마이너스 3하고 2의 모양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y는 c1 2의 뭐 하니까 결국 뭡니까? x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c2
뭐죠? 마찬가지 x의 얼마죠? 이것은 제곱의 뭐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C1 플러스 C2는 해가지고 C1 플러스 C2는 얼마? 제로가 되고 마찬가지 한번 미분이니까 한번 미니까 y 프라임은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것은 마이너스 3C1 X의 마이너스 4승 플러스 2C2 X의 이거죠. 여기다가 1 집어넣을 거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C1 플러스 2C2 이퀄 얼마? 5가 되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계산해가지고 뭐2 곱한데 계산해가지고 갖다 놓고 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인 값이 나겠죠. 2를. C1하고 C2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식입니다. 그래도 코시미방이 1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X의 제곱. Y, 2'. 자, 플러스 3XY' 플러스 3Y 코로 얼마입니까? 제로의 모양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특수항 방식의 모양이 코시미방이 맞아요. 두 번 앞에 있는 것이니까 t에다가 t-1 플러스 3t 플러스 3이 코로 얼마? tt-1 3t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코로 제로지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드네 꼬시로 가야죠.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4ac. 그럼 이것이 얼마예요? 이것의 모양은? 이것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 마이너스 2 루트 2i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것은 뭐냐? 이것은 마이너스 8이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나가면서 i라고 써도 되고 이것은 얼마? 2 루트 2라고 쓰는 거죠. 4 곱하기 2니까 2 루트 이렇게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모양이 마이너스 1 플러 마이너스 루트 2i 뭡니까? 허근을 갖겠네요. 허근을 가는 모양이니까 결국은 해 모양은 결국은 y는 2 이렇게 합니다. 2의 사람들은 이것은 마이너스 1 ln(x)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ln(x)입니다. 상수계수에서 이것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죠? x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곱하기 c1 코사인 뮤. 뮤가 뭐 이것이? 루트 2죠. 루트 2니까 루트 2에 코시미방이니까 뭐죠? ln(x) 더하기 c2 사인 루트 2 ln(x)의 뭐예요? 답의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답의 모양이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 문제 보시면은 x의 제곱, d의 제곱, y, dx의 제곱 플러스 ax, dy, dx 마이너스 ay 이퀄 얼마? 제로.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해 y 이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yx 이것이 존재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yx 이퀄 0이 되기 위한 A는 이렇게 됐는데, 뭐 A는 이게 어떤 값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코시미방을 그대로 풀라는 얘기죠. 그냥 코시미방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 너무 나타나면요. 너무 이제 단순하고 맨날 똑같잖아.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꾼 거죠. 자, 가봅시다. 가보면 이것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가보면 자, 코시미방이죠. 두 번 앞에는 x의 제곱이 한 번 앞에 이것이 코시미방. 특성방식의 모양은 뭐죠? T 항상 이렇게 이것은 플러스 A 얼마? T 마이너스 a 이퀄 제로가 아니냐. 그럼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것이니까 결국 이것은 모양이 뭐냐면요. t에다가 a 이렇게 플러스에다가 a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a 이퀄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것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1하고 a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합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거 t의 모양은 뭐예요? t의 모양은 1하고 뭡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해의 모양을 볼까요? y는 c1 x의 1승입니다. x의 1승. 원래는 이것은 2의 1의 ln(x)의 모양이니까 x의 1승. x 플러스 c2 마찬가지 x의 뭐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하는데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c1 x 플러스 c2 x의 마이너스 a. 이것이 얼마가 나와야죠? 0이 나와야 된대요. 0. 0이 되니까요. x가 0으로 가니까 이게 상수가 이제 고정된 값이라 생각하면은 이것이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이건 x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이건 0으로 가죠? 0으로 가도 보세요. 이건 고정된 상수라고 생각하고요. 좀 될 때, 보고. 요게 0으로 가잖아요. 이게 0으로 갈때 보세요. 이게 0으로 갈 때요. 이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요. 이상적분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분에서 보면요. 이런 것이 나와요. 이상적분에서 0에서부터 1까지. x의 알파 승분의 1 dx. 요것이 수렴하게 범위라든지. 내지는 이제 반대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뭐 알파승 요거 알파 대지 피로고 했습니다. 요것이 수렴하게 p의 범위를 구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해보는데요. x가 0으로 가는데 이게 0으로 가 0으로 0입니다. 0으로 0으로 갈때 어떻게 돼요?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 x가 0으로 요게 0으로 갈때 여기가요. 만약에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이게 0으로 갈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으로 갈 때. 0으로 갈때요 자리가 요 자리가 이 자리가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0으로 가는데 이 자리가 만약에 음수승이면 어떻게 돼요? 음수승이면 이렇게 되면 0의 음수승은 0의 제곱분의 1과 같은 형태지요.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0으로 가는 모양인데 마이너스 2승이다. 이거 상수니까 상수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0의 마이너스 2승은 0분의 1이니까 뭡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음수면 0의 음수승의 모양은 0분의 1이니까 뭡니까? 무한대가 나서 0이 안 나와요. 0이 안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0으로 가는데 봅시다. 이 자리가 저수티형은 어떻게 돼요? 저수티형이면 이 자리가 0으로 가는데 이게 저수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0은 아니고 저수티형이 얼마죠? 1이죠, 1. 그러니까 이거 0은 아닌데 요 자리가 저수티형이면 1이죠. 그러니까 0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양수일 때. 그러면 0의 양수승은 어떻게 돼요? 양수승은 0의 양수승은 그죠? 0의 제곱은 0. 0의 2분의 1도 루트 0도 얼마?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수의 값이니까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예요? 이 자리가 뭐죠? 양수일 때. 결국은 뭐예요? 마이너스 A가 양수일 때. 결국은 A는 뭐죠? 0보다 작을 때. 이 범위일 때 이것이 제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값이 제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분할 때 부분요. 적분의 이상적분 할때 보면 이런 극한의 모양이요. 이게 가끔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요. 코시미방은 요 정도로 해서 적겠습니다. 이 코시미방 같은 게뭐 틀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있잖아요. 많이 좀 이제 풀었는데요. 그거 뭐몇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이 딱딱 이해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했던요. 상수계수하고 그다음에 x의 모양이 붙어 있는 이제 코시미방 있잖아요. 두 가지 이제 재차 미방을 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다음 강에서 비재차 이제 미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비재차 미방을 하려면은요, 이 재차 미방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 역연산자 방법 같은 경우는 당장 아닌데요, 매개변수 변화법의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를 하려면 요것의 모양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비재차 미방의 특수애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외운다기보다는요, 문제를 풀어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비재차 강의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곧바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비재차 강의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 모양 있잖아. 요런 모양, 이 코시미방이라든지 이런 모양, 그 상수계수 같은 이런 모양들은요, 곧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수에 구하는 것만 이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